파인애플을 빌려주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일을 한번 빌리는 데만 수백만 원이 들었죠.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몇 시간 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째서 이 열대 과일을 빌리는데 수백만 원이 들고 빌려주기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파인애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파인애플을 처음으로 목격한 유럽인들의 반응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과일을 아라곤의 왕이었던 페르디난도 2세에게 선물했는데 페르디난도 2세는 콜럼버스가 가져온 과일을 맛보고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겉모습은 솔방울처럼 생겼고 껍질은 비늘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으며 멜론보다도 단단하지만 맛은 모든 과일을 압도한다. 파인애플의 신비로운 모습은 신대륙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어렵게 대서양을 왕복하면서 가져온 과일인데 아라곤의 왕이 최고로 맛있다고 극찬까지 했으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과일은 유럽에서 황금덩어리처럼 귀중한 과일로 취급되었지요. 파인애플은 과일의 왕이기 때문에 신께서 왕관을 선물해주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희귀했던 파인애플은 식용보다는 장식용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너무나도 희귀한 과일이기에 귀족이나 왕족들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지요. 유럽의 귀족들은 파티를 열 때 파인애플을 한가운데에 모셔놓고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남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것과 같았지요. 파인애플을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웠던 중산층들은 귀족 흉내를 내기 위해 현재 가치로 수백만 원을 주고 시간 단위로 렌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빌려주기만 해도 큰 돈을 버는 임대업자들이 생기기도 했지요. 렌탈용 파인애플은 검은색으로 변색되기 직전에나 먹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직접 파인애플을 재배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열대 지역이 아닌 유럽의 날씨로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것은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하지만 16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도 열대 과일을 키울 수 있는 파이너리스라고 불리는 온실이 등장하였습니다. 유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햇빛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 난로를 활용해서 온실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했으며 물을 이용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온실에서 열대 과일을 키우는 기술이 등장하자 영국의 부유층들은 파인애플을 키우기 위해서 온실을 건설하고 정원사를 고용하는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비용도 상당했지만 파인애플이 자라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파인애플은 온실이 등장한 이후에도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희귀한 과일이었죠. 파인애플이 보편화된 것은 1800년대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돛대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증기선들이 등장하고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파인애플을 가져오는 것은 갈수록 난이도가 하락했습니다. 이때부터 파인애플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익숙한 과일이 되었지요. 여러분은 유럽에서 과일의 왕이라고 불렸던 파인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